목련은 봄을 대표하는 꽃나무 중의 하나로 한국과 일본에 자생한다. 꽃이 아름다워 나무에 핀 연꽃이라는 뜻으로 목련이라 부르고 꽃눈이 붓을 닮아서 목필이라고도 하며 꽃봉오리가 피려고 할 때 끝이 북녘을 향한다고 해서 북향화라고도 한다. 목련이 속한 목련속, 학명으로 마그놀리아 속에 속하는 식물은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목련과 함박꽃나무가 자생하고 백목련, 별목련, 자목련, 자주목련, 태산목, 초령목 등을 재배하고 있다. 마그놀리아 참파카 또는 참팍은 동남아시아, 중국 남부 등이 원산지로 200 내지 1600m 고도의 열대 및 아열대 수변한 화렵수 숲에서 자란다. 향기로운 꽃과 목공에 사용되는 목재로 유명하며 자생지에서는 50m 이상 자란다. 백목련은 중국 중부와 동부가 원산지로 서기 600년경부터 중국 불교사원 정원에서 재배되었다. 당나라에서는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졌으며 황제의 궁전마당에 심었다.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한다. 태산목은 상록의 목본으로 5내지 6월경의 가지 끝에 크고 향기가 짙은 흰 꽃이 핀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한국에서는 남부지방에서 주로 정원수로 심는다. 자목련은 중국 남서부 쓰촨성과 윈난성이 원산지로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꽃은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겉면은 진한 자주색이며 안쪽은 상대적으로 연하다. 꽃봉오리는 약용한다. 큰잎 목련은 미국 남동부와 멕시코 동부가 원산지로 잎이 넓고 커서 큰잎 목련이라 부른다. 일본 목련은 일본과 인접한 쿠릴 열도가 원산지로 해발 1800m 부근에 자생한다. 우리나라에는 1920년경에 도입된 식물로 잎이 대형이며 열매도 애호박처럼 아주 크다. 일본 목련은 그늘에 견디는 힘이 좋아 어느 숲에서든 싹이 나 잘 자란다. 버들 목련은 일본이 원산지로 다른 목련에 비해 잎이 좁아서 버들 목련이라 부른다. 하천 둑을 따라 바위가 많은 화강암 토양에서 자란다. 함박꽃나무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이 원산지로 개울가에서 잘 자라며 관상수로 많이 심는다. 1964년 황해도의 어느 휴양소에 머물고 있던 북한의 김일성이 이 나무를 보고 이 꽃나무의 이름을 목란이라 부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북한에서는 목란이라 부르고 북한의 국화가 된 꽃이다. 별목련은 일본이 원산지로 혼슈 중부 이세만 지역의 해발 50 내지 600m 개울가와 습한 늪지대에서 야생으로 자란다. 버지니아 목련은 미국 동부의 대서양 연안 평야의 저지대와 늪에 서식하는 30m까지 자라는 상록 또는 낙엽수로 낙엽수인지 상록수인지 여부는 기후에 달려있다. 식물 명명법의 현대 규칙에 따라 과학적으로 설명된 최초의 목련이다.
크고 눈에 띄고 향기로운 꽃, 깨끗하고 매력적인 단풍 및 빠른 성장으로 자라는 공원과 넓은 정원의 매력적인 조경수이다. 술란지 목련 또는 접시 목련은 원회용 교잡종 목련으로 꽃의 색깔이 흰색, 분홍색, 보라색 등으로 다양하다. 영국 특히 잉글랜드 남부와 미국의 동부 및 서부 해안에 많이 심어져 있다. 프랑스 식물학자 에티엔 솔랑주보댕이 처음 개발한 품종으로 현재 100개 이상의 원예 품종이 알려져 있다.